자, 우선 첫 번째로는요, 상체를 좀 잘 써야 하는 골퍼예요. 이 상체를 잘 써야 하는 골퍼는 말 그대로 이 상체가 좀 발달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좀 잘 써주게 되면 훨씬 더 나에게 맞는 찰떡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자, 보통 상체가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체가 좀 두껍고 이 근육형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보통은 좀 덩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. 네,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체 발달형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체가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팔의 힘이 강하겠죠. 이 상체 힘이 강하고 대신 대부분 제가 레슨을 하고 또 옆에서 지켜보면은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네. 그래서 이 상체가 좀 그 힘이 많은 대신 스윙이 뻣뻣한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오류가 나는 부분이 뭐냐? 나는 상체를 잘 써야 되는데 이 보통의 이 영상들이나 이 정보들을 보면 이 하체를 잘 써야 된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나는 상체가 잘 써지는 골퍼인데 상체도 쓰고 하체도 써버리는 거예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스윙을 할 때 보통 유연성이 부족한 분들이 더 몸을 많이 꼬려고 하고 하체를 더 많이 쓰려고 하면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체에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.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내가 몸을 너무 많이 돌리고 하체를 너무 많이 쓰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축이 무너지게 되면서 오른쪽 어깨가 들리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다운스윙을 할 때도 좀 더 그 상체로 쳐줘야 되는데 하체를 좀 너무 많이 쓰려고 하다 보면은 반대로 이 상체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축이 빨리 일어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유연성이 부족한데도 뭔가 하체를 더 쓰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중심을 잡기 위해서 상체 힘이 좀 많이 위로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체를 더 많이 쓰려고 하면 오히려 상체 발달형이신 분들, 네. 이 팔의 힘이 강한 분들은 좋은 컨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그런데 이 상체 발달이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스윙이 좀 뻣뻣하죠. 네. 아무래도 어깨에 힘이 많고 또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윙이 전체적으로 좀 뻣뻣한 스윙 때문에 이 상체를 좀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상체에 힘이 강하다 보면은 이 상체가 좀 엎어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상체를 좀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체를 잘 쓸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자, 우선 백스윙을 할 때 앞으로 들어주는 거예요. 앞으로? 네. 백스윙을 할 때 앞으로 들어주는 게 이 상체가 발달이신 분들, 팔의 힘이 강하신 분들은 팔의 힘을 좀 잘 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면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부분 다 앞으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. 네. 보통은 이제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골반에 이런 그 가동 범위가 좀 적기 때문에 대신 팔의 힘은 좀 대부분 강하시거든요. 그래서 내가 잘 때릴 수 있는 만큼만 백스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보통 때릴 때 뭐 건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뒤로 많이 한 상태에서 치면 오히려 내 팔의 힘을 좀 잘 실어낼 수가 없잖아요. 그쵸. 내가 잘 때릴 수 있는 만큼만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한 이 정도에서 백스윙을 하게 될 거예요.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앞으로 백스윙을 해주는 거죠. 그러면 앞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스윙을 앞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오른팔로 이런 식으로 펴면서 앞으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른팔이 약간 앞쪽으로 접힌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죠. 네. 자, 이렇게 앞쪽으로만 접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 스윙을 할 때는 백스윙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도 회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너무 과도하게 회전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회전이 잘 안 되는데 이 상체가 발달되신 분들은 더 이런 식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잡아당기는 스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. 그쵸. 그래서 스윙을 할 때에는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오른팔이 앞쪽으로 접힌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그냥 팔이 내 몸 앞에 있지 않나? 라는 느낌으로 그냥 앞으로 들었다가 쳐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. 백스윙을 너무 간결하게 들었을 때는 사실은 팔에 힘이 없는데 팔로만 스윙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좀 컨택이 잘 안 나고 힘을 좀 잘 못 실어내겠지만은 내가 팔에 힘이 강하고 상체에 좀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굉장히 간결한 스윙으로 오히려 컨택 능력
능력을 훨씬 더 키워주는 게 이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. 오히려. 네, 오히려 임팩트를 정확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상체가 발달되신 분들한테는 좋은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에는 그냥 내 몸 앞쪽으로 접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굉장히 간결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자 앞으로 그냥 접어주죠. 앞으로 접어주는데 몸통 회전이 그냥 살짝만 이루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좀 백스윙이 만들어지게 되고 저는 좀 유연성이 없고 특히나 좀 몸이 많이 두꺼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더 이렇게 앞으로 들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게 훨씬 더 팔이 내려오기가 더 간편한 다운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. 네. 자 그래서 우선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들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상체 발달형이신 분들한테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. 자 왼팔을 나는 너무 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자 왼팔을 펴게 되면은 안 그래도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왼팔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펴려고 하면 지금 보면 상체 힘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? 네. 네. 팔을 너무 과도하게 펴려고 하면서 나의 유연성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체 힘이 더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축이 훨씬 더 무너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왼팔을 굳이 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네, 왼팔을 너무너무 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아, 진짜. 내가 팔이 좀 두껍다, 나는 팔의 힘이 강하다, 근육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팔을 과도하게 펴려고 하기보다는 팔을 보통 이런 분들은 조금만 레슨 해드리면 잘 쓰거든요. 네. 그러면 팔을 잘 쓸 수 있게 살짝 접었다가 핀다라는 느낌을 좀 가져주는 거예요. 스윙을 할 때 너무 핀 상태에서 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 제가 백스윙을 할 때 자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짝 이런 식으로. 그렇다고 해서 많이 구부러진 건 아니잖아요. 네. 너무 텐션을 주기보다는 그냥 어드레스 때 그 텐션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런 느낌이죠. 살짝은 구부러진 느낌으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팔을 편 것보다 이 몸통 회전을 좀 더 부드럽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팔이 그래서 저는 좀 팔이 두껍고 이 상체가 발달되신 분한테는 그냥 이렇게 앞으로 얹어주듯이 백스윙을 하면 오히려 더 잘 펼 수 있다. 접은 상태에서 피는 느낌으로 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보통 팔의 힘이 강하신 분들은 팔을 조금만 가르쳐 드리면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 그러면 공을 치고 나서도 상체를 조금 잘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. 우선 상체 발달형이신 분들은 상체를 몸 전체를 너무 과하게 쓰기보다는 최대한 컨택을 잘 만들어내고 간결한 스윙을 하는 게 훨씬 더 비거리나 컨택 면에서 좋은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. 네. 스윙을 할 때 보통 이제 뭔가 화려한 스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여기서 너무 이런 식으로 뭔가 쫙 뻗어내는 스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맞아요. 근데 이 스윙은 상체 발달형한테는 안 맞습니다. 네. 그 스윙은 좀 더 다른 분들에게 물려주시고 이 상체 발달형이신 분들은 내가 팔을 잘 쓸 수 있게 앞으로 들었다가 자 정확하게 펴주고 피면서 내 왼팔을 백스윙할 때 오른팔 접어주듯이 왼팔도 그냥 이런 식으로 접어주는 거예요. 왼쪽 팔 관절을 위에서 자 펴줬으면 접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접어준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왼팔을 너무 돌린다 이런 것도 너무 생각을 하지 말고 사실 상체 발달형이신 분들이 막 너무 돌리려고 그러면 이게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자 여기서 그냥 공을 치면서 접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팔의 힘이 강하신 분들은 뒤에서 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절로 로테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팔을 너무 과도하게 옆쪽으로 이런 식으로 쭉 뻗어서 스윙을 하려고 하지 말고 공을 치면서 자 백스윙도 앞쪽으로 그리고 공을 치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어준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앞쪽으로 접어주게 되면은 이 뒤에서 친 힘으로 자연스럽게 접어주게 되면서 오히려 내 몸 앞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네.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은 컨택 그리고 좋은 컨택으로 인한 더 내 거리가 제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느낌상은 좀 약간 스윙이 뭔가 화려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컴팩트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자, 백스윙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
좀 접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죠. 자, 그렇게 스윙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상체가 발달형이신 분들은 내가 한 만큼의 컨택을 다 공에 실어낼 수가 있어요. 그 상체가 발달되신 분들이 몸을 너무 과도하게 쓸 때에는 분명히 축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인데요. 자,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. 이 V자 스윙을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V자 스윙. V자 스윙을 하는 건데 우선 첫 번째로는 하체를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V자 모양이 나오게끔 스윙을 해주는 거죠. 자, 백스윙도 자 이렇게 V. 자, 실제로 앞에서 봤을 때 좀 V 느낌이 나나요? 네, V자를 네. 그리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V 느낌으로 스윙을 하다가 여기서 자, 지금 완전히 100% 팔로만 스윙하고 있죠? 네. 살짝 몸을 돌려줘보는 거예요. 조금씩. 네, 살짝 몸을 돌려줘보면 내가 팔은 앞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몸이 아주 살짝 돌아가주면서 밸런스가 맞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상체가 좀 발달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 절대 뒤로 많이 가거나 몸을 뒤로 많이 돌리려고 해서는 절대 좋은 컨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V자 스윙을 만들어주면서 점차 몸의 회전을 그냥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팔의 힘을 100% 다 활용하면서 스윙을 할 수가 있죠. 아, 네.